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가열차게 주장을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전에는 윤석열 시대의 통일의 기틀을 만들자 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루하루 달라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세, 윤석열 시대의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통일시킬 수 있다로 바뀌었지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김정은이가 치를 떠는 북한 인권에 대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성경을 소지했다고 처형하는 김정은, 또한 한국의 드라마와 한국의 영화를 봤다고 처형을 하는 북한의 김정은, 북한 인권을 전 세계와 함께 해결하겠다. 한마디로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핵무기에는 핵으로, 또한 인권이라는 또 다른 핵폭탄으로 지금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지 않았습니까? 동북 삼성에 있는 우리 탈북 여성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북한 인권 발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또 러시아에 있는 3만 명에 달하는 이 북한 노동자들 왜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까? 윤석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도 왜 김정은의 북한, 지금 대한민국의 이것 때문에 왜 북조선이 북한이 발칵 뒤집어졌는지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가수달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칼보다 강한 게 바로 문화 아닙니까? 총칼보다 강한 한류가 북한을 연일 뒤집어 엎고 있지요. 자, 이 소식 하이라이트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내부조사, 평양 문화호 보호법에 따른 말 사냥 시작, 한국어 사투리 외래 낱말 박멸하라, 최고형은 사형으로 명기.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남조선 말투를 사용하면, 남조선 말투를 사용을 하면 최고형은 사형까지 처하겠다라는 북한의 내부 김정은 비준 문서에서 얼마나 김정은이가 한류 때문에 똥줄이 탔으면 이런 대책까지 내놓았겠나라고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북한의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남한 말이 북한을 발칵 뒤집어 엎고 있으며 김정은이 역풍에 빠졌다. 김정은이가 강력하게 남한 말을 단속하겠다라고 대학생들과 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항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말 때문에 북한이 뭐 뒤집어진, 또 한류 때문에 북한이 뒤집어진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86년도에 군복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86년도에 저는 북한군 제2군단, 요 개성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개성에서 군복무를, 민경 군복무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있다면 밤 10시부터 했던 이 당시에는 남조선 괴뢰군 방송원인 민지 아직도 저는 기억합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에 10시부터 했던 민지, 남조선 괴뢰군 방송원 민지의 말투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당시에 밤 10시만 되면 남조선 괴뢰군 방송원 민지씨가 나와서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인민군 아저씨들과 함께 우리 서울 가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나가면 이제 한계 초소에 이제 우리 그 분대장부터 시작해서 뭐 저는 이제 막내니까 한 여섯 명 정도가 군무를 딱 서지 않습니까? 민지 아나운서의 멘트가 딱 끝나면 다들 말은 좋다고 말은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방송 내용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민지 씨, 그 후에 제가 이제 한국에 탈북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에 와서 국군 심리 전단 민지 아나운서를 제가 만났습니다. 민지 아나운서를 제가 만나가지고 당시에 인민군에서 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민지예요. 뭐 이쁘시고 아주 이야기도 잘하셔서 그게 바로 문화거든, 문화. 당시에 우리가 인민군 민경초소에서 남한 방송 대북 심리전 방송을 들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한 거기에 빠지면 후에는 그 민지 방송원이 우리 분대장의 가상의 여자친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민지 씨가 방송을 하면 아 분대장 동지 고조 분대장 동지 애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럼 우리 분대장 딱 자다가도 번쩍해서 민지 동물의 고조 목소리가 참 좋구만 그래. 아 이제 이게 바로 문화거든요. 문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북한은 한류가 하나의 기호가 되어버렸어요. 기호. 북한은 한류가 하나의 문화를 뛰어넘어 삶이 돼버렸다고, 삶이.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가 이 한류를 잡겠다고 거기다가 더 디테일하게 남한말을 잡겠다고, 남한말. 이 북한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도 많죠. 또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남전 여비 사상이 아직도 북한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들, 남자들이 이 여성들을 좀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씨 안 갔나, 이씨, 이 칸. 뭐가, 뭐라기니, 너 이씨야, 야, 이씨 안 갔나, 이. 봐봐라, 야, 봐. 뭐 해, 너. 그러니까 좀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남성들의 편이 좀 과격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 보면, 자기야, 여보, 아, 쪽팔려.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사르르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고. 그런데 북한이 남한 말을 잡겠다고 얼마나 지금 지랄 발광을 하는지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본의 아시아 프레스가 집중적으로 루퍼식으로 밝힌 이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김정은이가 지난 1월 제정한 평양 문화호 보호법, 4월 들어서는 각지에서 지금 북한 전역에서 한국어 외에도 외래어, 일본 유래어 사용을 단속하는 캠페인이 시작되고 있으며 한국어 사용 또 한국어를 유포하거나 하면은 최고형은 사형. 한국말 했다고 또 그걸 말을 유포했다고 사용을 시키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밖에.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의 사회주의적 언어 생활 기품을 확립하여 평양 문화호를 적극 살려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자,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보면 뭐냐,
평양 문화호 보호법 제58조. 괴뢰 말투 사용죄. 괴뢰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된 통보문, 전자, 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자, 그 다음에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괴뢰 말투, 류포. 괴뢰 말투, 그러니까 이제 한류를 배워가지고 알거나 한류에서 이 한국 드라마에서 알고 있던 뭐 대사라든지 또 한국 남조선 말이라든지 이거 유포,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 주었거나 괴뢰 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등 다른 사람에게 류포,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 또는 무기 노동 교화용 사용에 처한다. 지금 북한이 대대적으로 지금 이걸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올해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대대적으로 남조선 말투를 쓰는 사람들 계속해서 지금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 특히나 한류 북한의 MZ 세대라고 하는 자 84년생 MZ 세대. 북한의 MZ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뭐 선물을 줬길 했, 뭐 배급을 줬길 했나? 김정일이가 무슨 뭐, 좀 뭐 선물을 줘가지고 충성심을 유도를 하긴 했나? 북한의 2030, 요즘 10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2030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아예 없어요. 장마당 세대라. 그러니까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고난행군 10대 때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고난행군 때 힘들게 못 먹고 풀뿌리 캐먹으면서 10대 보내고 20대 되고 죽지 않으려면 뭐든지 먹어야 된다. 뭐 꽃제비 세대도 있고 장마당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한,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족이 우선이다. 돈을 벌어주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 김정은 장모님보다 더 위대하다. 이게 이제 MZ세대거든. 근데 이 MZ세대가 특징이 있다면 뭐냐, 특징이 있다면 김정은 세대 들어와서 김정은이가 가장 잘못한 게 이 스마트폰을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 북한에는 스마트폰이 대략 한 600만 대에서 많게는 800만 대 정도가 있습니다. 중국 것도 있고 북한 것도 있고. 이 스마트폰을 허용을 한 이후에 MZ세대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뭐 다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 제가 이제 그 제3국에 있거나 조선족 그 달리기꾼들 중간 업자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요즘은 유심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USB가 한류 드라마도 압축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 드라마 한 5개 5부작 정도밖에 못 넣는데 USB에 뭐 한 24부작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고난의 행군 시기 또 힘들게 살고 굶주리면서도 스마트폰과 한류 드라마는 배가 고파도 봤다는 이야기예요. 배가 고프고 못 먹으면서도 한국 드라마와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본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런 MZ세대한테 저렇게 평양문화보호법, 반동문화촉결법 해가지고 이 머릿속에 안에 꽉 들어가 있는 한류를 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시아프레스는 특,
특히 청년들 한국식 말투를 적발하고 있으며 지금 통보문, 메일이나 메신저 한국식 말투를 쓰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이 문자 메시지에 또 줄임말인 오케이 이것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 김정은이가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작심을 했느냐. 한국식 말투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한다. 남조선 괴뢰말을 뿌리 뽑을 때까지 김정은이가 하겠다. 말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과연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조선의 말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머리에 있는 남한 한류에 대한 감성, 문화적 감성이 빠지겠냐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 죄 나옵니다만 몸에 뱀 걸 어떡하겠냐 이거야. 몸에 뱀 걸 어떡하겠냐 이거야. 한류가 몸에 배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데 남한 말이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 이거야. 어떡하면 좋겠냐 이거야. 오히려 북한의 청년들이 하소연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유출을 해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북한의 MZ세대가 어떻게 보면 한류 세대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북한의 재건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 세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되는데, 자, WTR통신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WTR통신은 남한말, 남친, 여친, 자기야, 여보야, 쪽팔려, 최애, 최애는 최고의 애장품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등 지금 북한을 뒤집고 있다. 남한말이 지금 북한을 뒤집고 있다. 김정은의 강력한 단속에도 계속 퍼지는 남한식 표현, 남한말. 남한말이 북한을 발칵 뒤집고 있다. 김정은이가 지금 역풍을 얻어 쳐맞은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 남한 문화와 한류를 집중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반동문화척결법, 반동문화척결법에 평양문화보호법, 참 황당스럽죠. 이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어 올해 2월부터 대대적인 단속과 검열이 강화됐지만 북한의 MZ세대에서는 오히려 남한식 표현이 더 늘고 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부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보고 싶은 게 바로 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자, 황해북도 사리원시 R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초급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죠. 초급중학교의 타지역 학생들을 전학 온 것처럼 스파이 잠입을 시켜 두 달간 감시한 결과 중학교 280명 중 그러니까 30명씩 7개만 여기 이제 스파이처럼 전학 온 것처럼 몰래 숨겨놓고 이제 단속을 했단 이야기죠. 이 280명 중 260명이 단속에 걸려들었다고 전했다. 스파이 전학생들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제 소형 녹음기까지 동원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남조선 말 쓰는지 안 쓰는지 몰래 딱 녹음을 했단 이야기죠. 소형 녹음기까지 동원해 스파이 활동을 벌였는데 280명 중 260명이 남한 말을 쓰고 있었다. 이 소식은 김정은에게까지 직보되어 사리원 초급중학교 260명. 그러니까 남한 말을 썼다가 걸려든 거죠. 이제 스파이 전학생들에게. 이 걸려든 260명 전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개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강제 체험 100일 처벌이 내려졌다. 저도 이번에 이런 처벌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원래 정치범 수용소는 그 간부들 보내고 그냥 안에 넣으면은 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한 말을 쓴 260명의 살인원 고등학생들 100일 동안 그것도 저 개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체험 얼마나 거의 쥐 잡아 먹어야 되는 데거든. 자, 문제는 이러한 스파이 전화 단속 활동을 평양시 만경제구역 고등학교에서도 실시했는데 300명 중에 180명의 고등학생들이 남한말을 쓰다가 적발되어 대동군 협동농장으로 강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 더 큰 문제가 이제 터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평양시 중앙대학에서도 이러한 스파이 검열이 진행되는데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걸려들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난리 날만 하죠. 올해 2월부터 평양의 중앙대학들인, 야, 참, 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제가 다닌 대학이거든요. 등 최고의 대학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남한 말 사용에 관한 전자 통보문, 이메일이죠. 선전화 통보문, 문자, 컴퓨터 학습장, 그러니까 한글 워드 등을 불시에 검열한 결과, 대학생들 2,000명, 불시에 검열한 결과, 2,000명 중 1,300명의 남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남한말인 남친, 여친, 자기야, 여보야, 쪽팔려, 체해 등을 사용하고 있어 이 소식 또한 김정은에게 직보가 되어 그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남한말을 자주 사용한 대학생 890명을 퇴학 및 지방대학 추방, 남한말 특히 한국 드라마 대사를 옮기거나 자주 사용한 남녀 대학생 150명은 아예 100일 정치범 수용소 강제 체험 처벌이 내려졌다. 자, 남한 말을 사용한 죄. 이것도 사용이고, 남한 말을 유포시킨 죄도 최고형인 사용이니, 알 소식통에 전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게 시범 케이스로 시작됐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나왔는, 역풍이 터져나온 거죠, 이제. 어떤 역풍이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북한 대학생들과 MZ 세대들은 아니, 입에 붙은 남조선 말을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나? 우린 왜 자기야, 여보야 하면 안 되나? 에이, 더러운 세상. 이라는 역풍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김정은이 남조선 괴뢰 말을 잡으려다 오히려 북한 전역을 발칵 뒤집는 역효과가 터졌다. 이래서 제가 서두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 문화가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저 김정은이가 얼마나 한계, 얼마나 한류가 무섭고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평양문화보호법이나 반동문화척결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행을 하는데 지금 이 북한의 MZ세대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조선 말을 어떻게 쉽게 고칠 수 있느냐? 입에 붙었는데 어떡하냐 이거야 이거. 근데 우리 왜 자기야 여보야 하면 안 되냐? 에이, 더러운 세상. 나 같아도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 사실 이거는 이런 단속은 김정일 시대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시대에 김정은을 멸망을 시키고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가열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북한이 남한말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으며
김정은이가 아무리 강력하게 색출을 하고 초보를 해도 한류, 한국말, 한국말 그 문화는 뿌리 뽑을 수 없을 만큼 이미 북한은 한류가 문화, 한류가 기호, 한류가 일종의 뭐가 돼버렸다? 삶이 돼버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